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닉네임 짱구 앞으로 불리는 분이 오늘 여러 편의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짧지 않고 좀 길고 또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글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 방역 계엄. 이 시점에서 대역죄 세력들이 정체를 아직도 못 보고 깨어나지 만 않은 분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 한낱 일개 시민이 무슨 힘이 있냐면서 개인의 삶에만 안주하고 사회와 국가에 무관심하고 공동체의 안위에 무신경한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의식이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들입니다. 정치가 망가지면 온 나라가 망가진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온 사회가 부패한다는 것을 왜 아직도 모릅니까? 동물도 냄새만 맡아도 독인지 먹을거리인지를 아는데 어찌 인간이 이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찍어먹어보고도 구분을 못합니까? 정말 저의 해설을 다하면 정치라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4.15 총선에서 통발이는 전산 조작에 맞춰서 표를 동원하고 개표 결과를 맞추는 것입니다. 근래 이 통발이는 좌파 저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늘 해오던 선거 방식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쪽 진영 사람들의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자주 무용담으로 옛날 선거에서 행하던 부정들을 서로 경쟁하듯 썰을 풀어놓곤 했습니다. 바로 박스떼기입니다. 차떼기와 마찬가지로 박스떼기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2001년 전부터 당내 선거에서 무자비하게 부정을 경쟁하듯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 노모 씨의 추억파를 하면서 2002년 대선 경선 때 뒷담화를 회상할 때 호스트인 이동형, 게스트인 이상호가 아주 열변을 토하며 그 박스떼기 및 관광버스가 세력 동원을 아주 무용담을 풀어내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좌파들만 그랬겠냐는 점에서 물음표가 떠오르며 4.15 총선 직후 부정선거를 음모론자들이라고 공격하던 사람들, 좌파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개거품을 냈을까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기꺼이 감수하는 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단순히 당이 폭삭 망해서 그 망한 당을 수습하며 당권을 털어지는 권력 욕망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여러 추측이 제 머리를 오고 갑니다. 이 박스떼기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여당의 전당대회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이 박스떼기를 누군가 했고 그 박스떼기를 한 주인공이 뭐라고 했을 때 모 정치인이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박스떼기 한 것을 언론에 알리겠다 뭐 이런 류의 그런 루머이자 또 사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갈이도 일종의 박스떼기죠. 뭐. 예, 통을 갈아버렸으니까 또 다른 형태의 박스떼기다. 짱구 아빠의 세 번째 글은 주범 선관위, 대법원 공범. 그런데 결국 같은 식구입니다. 법관들은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면서 협조한 공직신분을 이용한 적극적인 공범입니다. 또 통갈이 바꿔치기 안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다른 107곳 재검표를 또 질질 끌 겁니다. 또 통갈이를 하겠죠. 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선거를 훔친 놈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히 다른 107곳을 재검표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갈이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세 편에 이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짱구 아빠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뭐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일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만은 4.15 총선의 부정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전산 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이미 선거 문제를 탐구한 사람은 전산 조작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서버,
관련 뭐 네트워크 장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거 보전 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법원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그런 원고 측의 정거 보전 신청을 다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선관위가 정거를 완벽하게 인멸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협조 요청에 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재검표가 6월 28일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천대엽 주심은 가장 간단한 사안, 그러니까 배춘희 투표지에 등사, 그러니까 촬영 허용조차도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월 15일 이후에 법원이 했던 것이 꼭 반복되는 데자뷰가 지금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대법원이 공모자다, 공범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그게 정도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근래에 대법원과 법원의 그런 처신인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 패다른 그런 막말을 들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루속히 그런 정거 보전 신청뿐만 아니고 감정을 실시해서 국민들의 그런 궁금함을 풀어주는 것이 대법관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필수적인 것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